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죠. 근데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, 그리고 가족들, 어떻게 삽니까? 외식업 폐업률이 22%라는데, 코로나 때보다도 6%포인트가 높다고 합니다. 정말 죽을 지경이죠.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데 지원하는데, 100억 불? 뭐 지원한다고 하던데, 그러면 한 4조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지만,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지역 화폐로, 즉, 상품권이죠. 쿠폰이죠, 쿠폰. 이런 거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? 돈이 돌잖아요. A 가게에 쓰면 A 가게 주인이 B 가게에 쓰고, B 가게 주인은 C 업체에 쓰고,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.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오고, 경제 규모 커지고,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, 동네 골목 상권 활성화되고,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, 아니, 밀린 이자도 좀 갚고, 폐업도 좀 미루고,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, 1조 원씩 퍼블 돈은 있으면서,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,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,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,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,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, 이러는 거안 보입니까? 돈이 아깝습니까?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? 몇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? 지금 자살자 통계 확인해 보셨습니까?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뭡니까?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?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갔습니까?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습니까? 불필요한 생때나 쓰고 권력 주었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? 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 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치지든지 말든지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?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은 건드립니까? 그런 거 건드려서 군사적 긴장 격화되고 혹여라도 군사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줄어들고 경제 나빠지고 주식시장 주가 떨어지고 경기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판에 왜 없는 긴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합니까? 어쨌든 원내가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영업자들 대출금 지금 안 그러면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.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 또 처리하시기 바라고요.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. 권력 노릇하느라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노름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손잡고 죽느니 사느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.